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닭봉, 윗날개라고도 하죠. 닭봉 가지고 양념치킨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닭봉 700g입니다. 요즘 닭한 마리 치킨 배달하려고 하면은 2만원씩 하는데 요거 단돈 10,000이면은 집에서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성비 짱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양념 재료 소개할게요. 진간장, 올리고당, 굴소스, 맛술,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하고, 마늘하고, 다진 생강하고, 후추하고, 통깨하고, 있으면 되고요. 물하고, 맛술하고, 소주, 닭봉을 갖다가 한번 살짝 삶아서 낼 거거든요. 그리고 식용유 가지고 다시 한번 구워가지고 양념을 할 거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맵쌀한 걸 원하시면 청양고추 한 3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닭을 한번 살짝 삶아낼 테니까 물한300 정도만 부어줍니다. 약간의 소주를 좀 부어주세요. 약간의 맛술도 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팔팔 끓여낼게요. 한번 팔팔 끓여낼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스푼 끓여서 불순물이 둥둥 떠오르기 때문에 한번 살짝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한번 살짝 이렇게 씻어줍니다.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주세요. 씻어낸 닭봉을 물기를 좀 제거해줍니다. 구울 거기 때문에 한번 살짝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식용유에 살짝 구워내도록 할게요. 불을 켜고 식용유를 둘러주고 닭봉을 넣고 구워줍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아주 고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노릇노릇하게 앞을 다 구워서 드러내고 양념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대로 제대로 익혀가지고 소금구이 해가 드셔도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구운 닭은 키치타올 깔고 식혀줄게요. 요 냄비에 바로 양념 만들도록 할게요. 칼칼하게 드시려면 청양고추 준비해서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냄비에 양념할게요. 진간장 2스푼입니다. 맛술 2스푼입니다. 올리고당 3스푼입니다. 굴소스 1스푼에 고운 고춧가루 1스푼 넣어줍니다. 마늘 큰 1스푼 넣어줄게요. 다진 생강 1티스푼입니다.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닭을 넣고 양념치킨 만들 겁니다. 양념을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닭을 다 넣어주고 국물 없이 잘 졸여줍니다. 맛있는 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가성비 짱이니까 배달해서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잘 졸여줍니다. 깔깔한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를 좀 넣어줍니다. 후추는 취향입니다. 통깨도 솔솔 뿌려주세요. 자, 가성비 짱인 부산아지매 표 양념치킨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